강과 바다를 많이 찾아가는 한여름. 전국 16개 여름경찰서와 155개 여름파출소가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. 해수욕장의 질서 유지와 물놀이 안전, 구조활동 등을 위해 문을 연 여름경찰서는 24시간 봉사에 들어갔습니다. 수상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 탓으로 일어나는데 물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는 합니다. 술 마신 후와 식후 2시간 안에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.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한 손으로 목 밑을 받쳐들고 다른 손으로 코를 잡아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다음 입에 바람을 불어넣어줍니다. 항상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여름, 사고 없는 여름을 지냅시다.